오늘 0시가 되는 순간부터 후보들의 현수막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는 등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신대방역 사거리. 자정을 1시간 남겨두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을 걸러온 사람들입니다. 인구가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곳이라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을 하게 어필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봐준 자리를 혹시 뺏길까 미리부터 현수막 한쪽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좀 괜찮지. 성격 나쁜 사람들 있으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0시가 되자마자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립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바른정당이 원하는 자리를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발 늦은 자유한국당. 남는 자리 가운데 어디가 좋을지 고심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짓눌리잖아요. 거기로 올라가야 기가 살죠. 각당 선거사무소 건물엔 대형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유권자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곳이 명당입니다. 민심을 겨냥한 문구를 보며 시민들도 대선을 실감합니다. 자리 경쟁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좀 듣고 좀 그거에 실천해주는 그런 걸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 TV조선 최원입니다.